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26번째 순서는 수협과 산림조합 가운데 단독 출마가 점쳐지는 서귀포 수협과 제주시 서귀포시 산림조합입니다. 세곳 모두 현직 조합장의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혈 입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19개 어촌계를 관할하는 서귀포수협. 조합원 1,039명에 총 자산은 6,510억 원 규모입니다. 은갈치와 고등어, 소라 등 청정제주 바다에서 자라는 다양한 수산물을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수협은 김미자 조합장이 삼성고지에 무혈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첫 여성 수협조합장인 김 조합장은 변화와 소통, 혁신으로 전국 최고의 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생 위판장 이전과 외국인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어디 가서든 서귀포 수협 최고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서귀포 수협이라고 조합원님들이 직접 얘기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두 산림조합도 무혈 입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 3,599명, 총 자산 782억 원 규모의 서귀포시 산림조합. 오형욱 조합장의 이렇다 할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 조합장은 조합원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으로 산림조합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 소득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른 산업하고는 많이 이렇게 좀 낙후가 되었는데 그 증대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제주시 산림조합은 조합원 2,640명, 총 자산은 538억 원 수준입니다. 김근선 조합장이 지난 4년간 보여준 성과와 능력으로 연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임업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원활한 영농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그 수입이 또 낮은 게또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조합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시켜서 후보 등록이 끝나고 단독 출마로 결정되면 해당 후보들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됩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